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그 헬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푸토코스라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이런 파산이 뭔지 알죠?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중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찬송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고 가난하다, 푸토코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 것이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 사람 속에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것은 지금 오늘 튀르키예라고 그랬죠.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조금 가까운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소, 이 다소는 바울사도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인데 그 다소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지중해변에 아주 유명한 항구 중에 하나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김철선 우리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하고 한번 성지 순례를 가는데 지금 다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터키 남부에 있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물어봤더니까 그 신약을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이 이 다소는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지중해변에서 유명한 항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그리스에서 그 소위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나면은 그 로마에서 아테네에서 배를 띄워서 군사들이 어디 다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소를 들어가지고 그 튀르키예 터키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도로를 로마 군사 도로라고 그러더니 로마 군용 도로라고 그러는데 비아 세바스타라고 그럽니다. 비아 세바스타. 그 도로를 올라가면은 안디옥에서 그 이고니온까지 가는 데가 어느 정도 152km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152km. 그러니까 4416 하면은 400리가 더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 거기서 여기 루스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고니온까지 오는 데가 한 48km. 한 47에 얼마입니까? 어딥니까? 41이나 42, 120리 정도 되죠? 120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다소란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비아 세바스타 하는 로마 군용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3일 내지 4일 동안 걸어가는 곳이 바로 이고니아라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오늘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고 하는데 루스드라까지 오는 도로가 한 120리, 한 48km 정도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은 이 터키 중부 지역을 상상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전도 선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게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게 담대히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보십시오.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은 성도들의 역할은 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할은 뭐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두세 시간을 사용할 뿐이지만은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쳤다 한 사실을 알고 누가 그 영혼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는가? 우리도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가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도 전하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한 뜨겁고 깊은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히 예수를 증언할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이 아주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고, 복음은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울, 좌절, 낭망, 절망을 회복시키고, 복음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전 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느냐 이렇게 조롱하지만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전인적인 구원을 어프로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며 떡이 생깁니다. 가난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요, 이슬람교, 불교권 뭐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십자가 있는 곳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발전했어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전쟁, 난민, 기근, 뭐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데 그 지금 어디입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해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가난도 극복할 수 있다. 떡도 생긴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깁니까? 가끔씩 조롱하는데 여러분 담대히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 예수 믿으면 우리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태도를 변화시켜서 반드시 떡이 생기게 만드는 거야 하는 것을 담대히 선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짐짓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나와요. 짐짓 2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이 발이 상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짐짓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거역하고 봐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거역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데도. 두 번째로는요, 광신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광신적인 11절에 나오죠. 11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그런 모티브를 사용해서 이건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광신적인 태도. 지금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촌 정도 저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신문에 나오면은요 무슨 천사 정도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광신적인 태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하면요 광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미신, 그 믿음이 미신이 되기 쉬워요. 또 신앙 체험이 없으면은요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이단.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어제도 어느 분이 저 샌디에이고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1년 동안 이제 연구해 안식년을 가는 교수가 계셨는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왔는데 한 얘기가 거기 혹시 교회 가는 것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한 건 뭐냐면은 예배의 은혜가 되는 데를 가라. 우리 영혼은 꼭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의리하고 좋다 하더라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통하시든지 예배가 은혜되는 교회를 선정하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꼭 이 네 가지 다리에 의해서 신앙을 건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경. 두 번째로는 체험.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성. 네 번째로는 전통. 이 네 가지 기둥이 굉장히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로는 전통, 세 번째로는 이성, 네 번째로는 체험. 체험이에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다리를 이 네 다리를 해서 거기서 신앙을 잘 건축하지 않으면은요. 건축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 광신적이 쉬워요. 광신적. 또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미신이 되기 쉬워요. 미신. 믿긴 믿는데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 체험이 부족하면요 무기력해. 아는 소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밤낮 기도해도 그 토라행이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험이 없으면 무기력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1세기 때부터 갈라내는 겁니다. 쳐내는 거예요. 이단을 쳐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시오니즘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죠? 몬타니즘 들어보죠? 단성론도 들어보죠? 그 다 이단으로 다 처리했거든. 그래서 그 이단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종교회예요. 제1차 종교회가 예루살렘 종교회, 4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종교회, 콘스탄티프 종교회, 칼케덴 종교회. 이런 회의가 왜 일어나냐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는 거, 복음을 오염시키는 일들, 복음이 민속 종교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착착 정리하면서 교회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이단은 다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고, 이런 광신적인 사람이 예전에도 로마 때도 바울사도 때도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21세기의 지성이라고 기독교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실로 신앙인들을 경계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 난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이런 마음 애초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영혼처럼 주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주님이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 한 얘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15절의 말씀이 딱 걸렸어요.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은 바울사도가 한 말인데 바울사도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또 받들었을 때 마치 제사를 드리려고 환과 소를 가져왔 그런 광경이죠. 그랬을 때 손사래를 하면서 아니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화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동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촌쯤 되는 대단한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골에서 교회 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은 병을 낫는 특별한 신유 인사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몰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본문을 읽을 때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앉은 사람을 일으켜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우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주 영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싶습니까? 하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촌쯤 되는 목회자로 영적으로 대단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촌쯤 되는 목회자를 기대하고 따르는 교인들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카리스마 있다는 목회자들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 그런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신의 현현이라고 환호할 때 모른 척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도움이 될 것이라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이 정도로 여기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군중들이 백성들이 반응을 하겠느냐. 복음의 진전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광신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 어제나 이제나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나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 백성의 시선을 본인은 물론이와 온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만 바라보도록 할 때 이게 정상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존재를 기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그게 다 이단이 되는 방법이 이단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순례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거역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홀딱 달라져서 광신적인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21세기 특별히 한국 땅에 영적으로 혼돈이 돼 있는데 이때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말씀, 기독교 전통, 이성, 충분한 체험을 통해서 반듯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처럼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 전후후무한 그런 귀한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본을 받아서 1,000번제 헌금이란 이름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자상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또 이제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그리고 또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원에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올도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우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드린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은 살아서 우리 주님과 내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얼마나 힘드냐고 할 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절망은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란 영적 은혜 심령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가장 가는 십일줄 가장 작은 세포일에까지 하면 올라온 치료의 강선을 비추주셔서 회복하는 일이 온 교들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24시간 사는 동안 이 폭염과 이 장마 한가운데서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